2009년 9월 4일 멸종된 남성들의 표본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한쪽 팔로 여성을 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하지마. 싫어, 몰라. 반갑습니다, 유박봉박. 남성연구소 세미나용과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박사님, 남성이란 인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연구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성의 종족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종족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죠. 물론 박사답게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셨겠군요. 물론이에요. 뮤직뱅크 실록 아이돌 편에서 근거했어요. 믿을만 하군요. 여자에게 인기 있었던 그 종족의 이름은? 이름은? 짐승남? 짐승남? 그래요. 짐승이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인기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국동, 그러니까 국어 동영상 풀버전 우리말 겨루기 실록에 의하면 짐승남이란 탄탄하고 다부진 몸매에 야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라고 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무슨 큰일 날까 봐 남자들이 입에서 뻐꾸기 날린다고 하시지요? 이러다가 술 먹으면 개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얘기지 않습니까? 깜짝 드세요. 강 박사님, 야성미 넘치는 짐승남이라면 바로 이런 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머님이. 아니에요. 짐승남은 좀 더 박력 있고 야성적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각진 턱선. 맞아요. 부리부리한 눈매. 그래요. 남성 호르몬 넘쳐나서 더욱더 탄탄한 몸. 맞습니다. 더욱더 강하고 야성적인 그런 남성 말씀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남자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짐승이고요. 짐승남은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어리고 근사한 그런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렵게 짐승남의 표본을 구해왔어요. 아, 이겁니까?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짐승남의 표본이라고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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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박!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모릅니다. 지금 몇 시죠? 2PM? 아무리 봐도 봉박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상해. 아무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이 표본은 제가 가지고 가서 보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봉박? 예.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예. 그렇다면 이 사진도 가져가십시오. 그냥 짐승도 그렇게 나쁘진 않군. 마음에 들어. 아니, 유박. 유박은 이 사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 얘가 싫습니다. 아니, 유박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굵은 아주... 제가 성대결절이... 딱 봐도 목이 부은 것 같습니다. 부은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두 분이 아주 놀랄만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구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텐데요. 그럼요! 과거의 남자들은 동물적인 감각과 공간 지각 능력으로 바로 이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후진주차! 아니, 후진주차라면 차량을 뒤로 운전해서 세워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러다가 남성들은 장갑도 안 끼고 운전한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오토 말고 스틱도 있다고 하시죠? 왜? 놀랍게도 그 말 다 사실입니다. 아, 예? 거짓말이야. 현재 후진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조 12항에 의거 4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무사고면 인간 문화재로 지정되는 생활의 달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다음으로 가장 어렵다는 게 후진 주차 시험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커서 후진 주차 요원이 될 거예요 하면서 연예인 다음으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바로 후진 주차 요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남성들은 후진 주차를 어떻게 했단 말이죠?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핸들을 잡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지? 이 목선 두근거린다. 호르몬 이상인가? 이러지 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진짜. 나도 모르게 떨려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기어박스로 가는 겁니다. 기어박스? 그렇습니다. R 위치에 놓으면 이렇게 하면 후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P와 D 말고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전강도 17년인 저도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아니 말했어? 그건 그렇다 치고 밑에 1, 2는 뭡니까? 1, 2 그러니까 선풍기에서 미풍약품 같은 거. 선풍? 아니 그럼 회전은 안 되는 겁니까? 핸들 돌리면 되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애는 뭐죠? 애는? N 위에 후진, N 밑에 전진, 후진, N 전진. 브라보! 근데 목소리가... 아, 정대결절이라고. 아까부터. 아무래도 언젠가 유박 뒤를 쫓든지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복막은 어떤 연구를 해오셨죠? 네, 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밝혀냈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라서. 궁금하군요. 말해보세요. 그게 남성이...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답답.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연구인데 그래요? 남성이랑 종족은 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뭐예요? 외출 준비. 오 완전히 없어 대박. 아니 외출 준비를 5분 만에 끝나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싸울 때 머리채 안 잡고 멱살 잡는 소리입니까? 외출 준비는 기본 2시간이라고 행동 표준 강령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남자들은 설마 5분 안에 준비를 다 끝났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5분 동안 준비를 하고 1시간 55분 동안 와이프를 현관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 기다리는 남자 입에서는 다량의 니코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니코틴이라. 아 그래요 기억나요. 사랑과 전쟁 실록에서 이 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기다리는 게 제일 짜증났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여보 빨리 나와 이렇게 했을 때 금방 나갈게 라고 하면 30분이 걸리고 뭐하는 거 빨리 나오라니까 지금 나간다니까 하면 앞으로 10분이 걸리는 거고 빨리 나오고 여자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럼 성질하고는 이제서야 나온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 유박 왜 이렇게 열을 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보결절하고 이거 이따 보니까 감정이입이 쉽게 돼갖고 왠지 산타 같기도 하고요. 왠지 때리고 싶어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과연 5분 만에 외출 준비가 가능한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정확히 5분 뒤에 봅시다. 좋습니다. 5분 후에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5분 만에 준비를 끝내라는 거야? 어머, 아니 봄바, 짐승이 여기도 있었네요? 예? 짐승이 났죠? 강박은 무슨 하얀 구덩이 같습니다. 뭐야? 근데 유방은 어디 있는 거죠? 못 봤...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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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대충하고 나오면 되지. 나 먼저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설마 지금 5분 만에 준비를 다 끝낸 겁니까? 아 그럼요.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아무래도 세상에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디 한번 치마를 들춰봅시다. 어머, 얘들끼리 어머, 웃겨. 야, 놔. 어머, 야니, 놔. 야, 놔. 야, 사각 입었어. 못 사각, 야, 놔. 목소리 봐. 아니야. 2009년 9월 11일 멸종된 남성의 표본을 연구 중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이 보통 여자보다 신장이 커서 뒤에서 여성들을 안아주곤 했다고 한다.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지 직접 실험해보고자 한다. 하지마 오빠. 그만해. 오빠 미안해. 미안해 나 실수로. 내가 오빠 손을. 유박, 봉박,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봉박 오늘 오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셨나 봐요? 왜요? 머리털 한쪽에 쥐어 뜯겨 있네요. 촌스럽긴. 요즘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 몰라요? 나 엣지 있는 여자야. 엣지요? 그지 같다. 아니에요. 전 남성 종족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매우 싫어했던 종족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어요. 그럼 박사님답게 세계적인 전문 자료를 근거로 하셨겠군요? 물론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통계족보, 미녀들의 수다에서 근거했죠. 믿을만 하군요. 여성들이 싫어했던 남성 종족의 이름은? 이름은? 쩍벌람? 쩍벌람? 아니 쩍벌람, 쩍벌람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유박, 네? 쩍벌람을 모르십니까? 봉박은 알고 계십니까? 쩍벌람. 아, 난 이제 지쳤어요. 쩍벌, 쩍벌. 기다림에 지쳤어요. 쩍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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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벌.
지친다 지쳐.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중교통 동영상 노모자이크 풀버전 전설왕조실록 500년에 의하면 쩍쩍 벌리는 남자를 쩍벌남이라고 했대요. 아, 쩍쩍 벌리는 남성이라. 네. 아! 그럼 바로 이 남성인가요? 어머 대박 어머. 코구멍이 남산 터널만 하던데. 하지만 아니에요. 쩍벌남은 주로 지하철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지하철에서 쩍쩍 벌리는 남자. 맞아요. 여자들이 모두 싫어하는 지하철의 공공의 척. 네. 바로 이겁니다. 가발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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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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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이 쩍벌남들에겐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은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는 거죠.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 다리를 오므리지 못했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걷습니까? 좀 더 다리를 양발을 넓게 벌려야 돼요. 옆에 보면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럼 남자들은 팔짱을 주로 많이 끼죠?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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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응?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쩍벌남을 비꼬는 아주 반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군요. 어떤? 이러다 내가 미쳐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제발 좀 쩍 벌려달라고 go 쩍 벌려달라는 아주 역설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쩍쩍 벌리고 있는 이 쩍벌남들을 지금에 와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안 그래요 유박? 그렇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유박 지금 다리 벌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허벅지 결절이 좀 왔고. 아, 허벅지 결절이요? 아무래도 숭하단 말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해. 동바? 체크 좀 해봐요. 무슨 체크를 한단 말입니까?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우리가 알기론 남성들의 목 가운데 뭔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다고 하던데 확인해보세요. 모가지가 통통한 게 뼈다위는 없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건 남자가 틀림없는데? 서러워 죽겠어. 내가 그렇게 여자라고 왜 그래. 유박 미안해요. 화 풀어요. 네? 됐거든. 엄마. 유박 고기 사줄게요. 저도 이번에 놀라운 연구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박은 약속 꼭 지키세요. 옛날 남자들은 말이죠. 너무나도 귀찮은 걸 싫어한 나머지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핸드백. 핸드백이요. 어머 정말 엣지 있는 체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다가 남성들은 돈을 클립에 끼우고 다닌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들은 보스턴백, 숄더백, 클러치백, 크로스백 다 구분 못한다고 하시죠. 왜?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과목 즐거운 핸드백 생활이 정식 교과로 채택돼서 짝퉁 A급 명품은 그 장윤정신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기지 않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해본 결과 남자들이 백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남자들은 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 천장에다가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고급스러운 백이길래 그걸 천장에다 매달아놓습니까? 그건 백에 대한 여의가 아니죠. 그 백이 뭡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백의 이름은 바로 팔로운? 샌드백! 큰 빅백이군요? 그렇지요. 근데 이 안에 뭘 담아가지고 다녔을까요? 박사들 답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샌드백 아닙니까? 샌드백. 샌드. 샌드? 샌드위치.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여행 갈 때 쓰는 피크닉백 같은 거로군요? 그렇죠. 잠깐 유박. 유박? 모래가 씹혀요. 모래? 잠깐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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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그런데 유박, 남성들이 핸드백을 천장에 매달아놨다는 유박의 연구는 틀렸습니다. 아니, 지금 남이 열심히 연구한 걸 지금 무슨 근거로 다 그런... 얼마 전에 남성들의 핸드백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백 이름이 뭐란 말입니까? 그 백 이름은? 이름은 세면백! 세면백! 맞소서, 이 기하학적인 무늬.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촉감까지 이건 명품 백에 틀림없어. 어머 웬일이야. 도대체 이 백이 어디서 출토된 거죠? 논산이요. 논산? 당시 그곳의 남성들은 이 백을 하루도 빠짐없이 애지중지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아 놀라워요. 이 백은 어떻게 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나 엣지 있죠? 엣지 있다. 역시 명품백은 틀려. 선 보러 갈 때나 면접 볼 때 들고 다니면 딱이겠어요. 유박도 들어볼래요?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머! 유박 겨드랑이 가방에 씹혀 먹었어요. 그래서 또 미안하지만 잠깐만! 왜? 이걸 매니까 갑자기 노래 한 곡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가요? 보람차!
하루 일을 아이 끝마치고서 충성 준비 아니실까? 아니 으이. 유박. 네? 목소리가. 아 결절이 전신에 온 것 같습니다. 아프면 좀 쉬십시오. 그런데 유박도 이 세면백을 조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세면백은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논산이나 또는 최전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땐 이거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소지품은? 소지품은 어디에 넣어두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남자들은 소지품을 호주머니에 그냥 쑤셔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넣고 다닐 게 얼마나 많은데 호주머니에 그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아니 이러지 말고 실험을 해봅시다. 좋아요. 실험. 강박 가방부터. 자. 많은 게 들으십니다. 한여복장. 어머, 엣지 있네. 백소주. 3팩이. 3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가는데. 저, 샤슬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샤슬. 동생 걸 모르고 가지고 왔어요. 아, 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강박적이 제가 알기로 외동딸 아닙니까? 언제 한번 강박이야말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담도? 그러지 말고 복막 걸로 보시죠. 그래요. 그럴까요? 그렇지, 복막 한번 보죠. 어우 이거 지금 잠깐만 아래 볼링공 넣어놨습니까? 좋습니다. 봉박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뭡니까? 엣지 지갑 3종 세트요. 지갑, 동전 지갑, 카드 지갑. 아하 그렇군요. 있죠? 가방 안에 지금 또 가방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뭡니까? 가방, 학용품 가방, 기타 가방. 아하 그렇군요. 엣지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잔뜩 또 뭐가 가방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장바구니요. 이걸 가져가면 50원 할인해 준답니다. 완전 엣지죠? 예. 다이어리랑 일기장이랑 일기장? 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가계부까지. 이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나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무겁다고 좀 네가 들으라고 극장 앞에 가면 전부 여자들 앞에 남자들이 가방 들고 전부 이러고 서 있습니다. 보기 중에 죽겠습니다. 아니 여자들은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걸 가지고 다닌답니까? 아니 유박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목소리가 또 지금 온 전신 결절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럼 유박 봉박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죠. 정말 필요한 물품들만 호주머니에 넣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시작! 봉박부터 보여주세요. 어때요? 엣지 있나요? 이건 길거리에서 뻥튀기 파는 분들과 흡사하군. 정말 남성이란 조종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자, 유박 한번 볼까? 아니, 유박. 네? 다 챙긴 거 맞아요?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신분증하고 이거 돈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었어. 난 늘 당신을 의심했었지. 아니 강박. 붙잡아요. 아니 자꾸 왜 그렇게 말을 하시니? 어머! DNA 채취를 좀 해야지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 누가 내 욕을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아니 DNA 채취만 하지 왜 본인 DNA를 채취합니까? 진짜 더울 것 같아. 구멍도 꼭. 어머! 가만히 있어! 다시! 다시! 잠깐만! 있어! 왜 있어! 잡아! 여기 살려줘! 일로 와! 2109년 9월 18일 멸종된 남성의 피부를 연구 중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은 털이 아주 많아서 가슴에도 털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지 직접 체험해보고자 한다. 이 느낌은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황홀해. 나쁘지 않은 이 느낌 계속 머물고 싶다. 짐승! 유박봉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강박 매일 좀 마네킹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실험을 좀. 얼굴에 탈 묻었습니다. 근데 봉박. 네? 프랑스 유학 갔다 오셔서 늘 엣지 있으십니다만 오늘 유난히 어떤 연예인과 머리가 비슷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누구? 그 이름이 누구였던? 제 스타일 알죠? 엣지 있게. 나?
광대 나온 여자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이대팔 가르마 이거 아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아 생각났다 생각났다. 누구 응삼이. 천원 얘기 청년회장 응삼이. 아우 이대팔. 아 빵 터졌어. 완전 웃긴다. 저 유방 목소리가 감기 걸렸습니다. 보기셨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말이죠 오늘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성들의 아주 은밀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연구죠. 좋아요. 네. 어떤 연구죠? 남자들은요 습성상 이곳을 혼자 갔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네. 말이 안 나오지요? 네. 아니 화장실을 혼자 간다고요? 네. 아니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주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요즘 정말 믿기 힘든 얘기로군요. 자그룹 화장실의 함은 남심기의 최적의 공공장소로서 화장실 인권보호법 제3조 7항에 의하면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화장실에서 들은 욕에 대해서만큼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1분 만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화장실 A코스로 어떻게 다 돌았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십시오. 보건복지 화장실 부서에서는 화장실 A코스를 뒷담화, 메이크 그리고 화장실 셀카를 화장실 3종 세트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A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아름다운 조명을 이용해서 화보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아 화장실 화보를 냈다고요? 4년 전에 찍은 겁니다. 4년 실제로. 전? 바로 이겁니다. 어머! 어머 대박! 어머 대박!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많이 보던 사람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순수해 보이는 분. 정말 청승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남자들은 이 흔한 셀카도 안 찍고 도대체 화장실에서 혼자 뭘 했다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아니 뭘요? 눈물의 초코파이! 눈물의 초코파이! 불결해. 왜요? 화장실 냄새도 안 났답니까? 오! 그러니까 눈물의 초코파이지요. 불쌍해. 아니 무슨 초코파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화장실에서 몰래 먹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초코파이 뭐가 대단하다니. 아니 이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감히 초코파이에 대해서 뭘 한다 그러십니까? 고된 훈련을 끝내고 들어왔을 때 아직 껍데기에 초코가 묻지도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내게 안 됐을 때 그 기쁨. 선임한테 걸릴까봐 몰래 화장실 가서 한 입 탁 깨물었을 때 그 기쁨. 종교도 바꾸게 한다는 초코파이의 위대하고 놀라움도 모르면서 초코파이를 그렇게 말하다니요. 저 유박 흥분하시는 꼴이 어째 수상한데요. 제가 공복이라서 이거라도 하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냅두지. 그래서 화장실에 초코파이 먹는 거 말고 두 번째로 남자들이 혼자 했던 게 뭐죠?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일은 바로 문학작품 집필! 문학작품 집필?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 하면 자유로운 남성 영혼들이 마음껏 작품을 집필하던 창작의 공간으로서 가장 유명한 작품에는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는 없었고 누나만 있었다. 왜 이렇게 아쉽습니까? 가서 보세요. 아주 유명한 거니까 말이죠. 이게 현재 용비 어천가를 누르고 국보 제99만 9782호로 등록이 된 상태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다가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니체, 넌 이제 죽었다, 신. 그 밑에가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명언입니까? 결국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이라는 아주 참다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글귀 아니겠습니까? 겁나 감동받을 것 같아. 남자들은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문학 청년들이었던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바로 남자들 화장실에서 발견된 사자성어 탁본입니다. 사자성어요? 탁본? 네.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에, 인, 구, 함. 에이, 이게 무슨 사자성어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공공기관에다가 이런 짓이나 하고 말이야 무슨 애인을 구한다고 말이야 사람이.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죠. 저희 강박? 개념 없는 저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 나온 김에 통화 한번 해보자. 좋아요, 아니, 좋아요. 옛날 건데 왜 통화를 하십니까? 하지 맙시다. 귀찮게 어머. 시간 없는데. 아니,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봐? 네. 어디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아닙니다. 저 유박한테 나는 진동은 아니겠죠? 저 전화기 안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무리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저 감기 오한인 겁니다.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뒷조사를 한번 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유, 너무 춥다.
남성의 화장실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죠. 자, 엣지 봉 박사가 연구한 주제는 뭐죠? 전 아직 엣지 있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지만 이게 참 현실적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아니 도대체 무슨 연구 결과길래 그러세요? 남성이란 종족은 이것을 보고도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뭘요? 홈쇼핑! 어머! 갑자기 어머! 어머 웬일이야! 소름 돋아라! 이거 털리는 거 봐! 설마! 간장 게장을 이렇게 쭉 짜는 화면을 봤는데도? 네! 어 말도 안 돼! 어머 말도 안 돼! 완벽 방수 짝페이지 3종 세트 바지 위에 물방울 뚜루루루 굴러갔는데도? 네!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입니다. 헐, 이게 무슨 자기 전에 SS도 안 바르고 자는 소리입니까? 어, 맞습니다. 이거 무슨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다 따라갔다가 간호사 분한테 고래 잡히는 소리입니까? 고래요? 그게 뭡니까? 고래로 만든 밥, 이 과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눈물이 날라 그러지. 아무튼 남성도 인간인데 홈쇼핑을 싫어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네, 네. 현재 홈쇼핑은 헌법재판소 법률안 제3조 7항에 의거 간장게장 판매기간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홈쇼핑의 어머니 김수미용과 홈쇼핑의 선구자 진미령호께서 나란히 간장게장 밥도둑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TV 끝날 때 애국가 하면 보셨습니까? 붉게 떠오르는 태양 대신에 지금 붉은 양념게장이 그냥 알 꽉 차가지고 떠오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TV 리모컨 말고 이 리모컨 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뭐기 뭡니까? 홈쇼핑 전용 리모컨이죠. 최고입니다. 주문 교환 반품 취소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오, 굉장히 엣지 있어. 엣지 있어. 좋아, 어, 근데 C랑 M은 뭡니까? C는 쿠폰 그리고 M은 마일리지 포인트 확인. 굿굿. 완전 좋아요. 아니 근데 그럼 숫자는 당연히 할부 개월 수죠. 영어로 누르면은요 무이자 할부고요. 어, 나 이거 완전 좋아. 맞아요. 이러다가 당시 자유의 여신상도 없었다고 하겠군요. 말도 안 돼. 자유의 여신상이라니요? 그것도 몰라요? 오, 홈쇼핑 자유의 여신상. 못 봤습니까? 어, 자유의 여신상이 리모델링이 됐다고 하던데. 아, 완전 보자, 이거는 개고. 아니 이건 게장 박스인데 왜 이건 두 박스입니까? 원 플러스 원이죠. 아니 그거 이건 뭡니까 이거? VIP 등급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보고 웃은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 쇼핑 중독자예요. 바로 당신. 나 무슨 바이스? 나도 중독자. 나 이거 되게 왕관인데. 엉망해. 근데 갑자기 어머 왜 그래요? 그 당시 남성들은 국민 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홈쇼핑 엣지 3종 댄스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홈쇼핑 댄스를 몰랐다고요? 네네. 어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러게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홈쇼핑 댄스 오래간만에 한번 땡겨볼까? 그래 볼까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 장면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 다 꼈습니다! 어머, 나 그래도 이쯤이 너무 신나가지고. 아,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튼 봉박 연구하느라 고생했어요. 네? 하지만 이 연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TV 정보 수집 결과 남성들의 홈쇼핑 시청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더군요. 어? 아니, 뭘 팔았길래 그렇게. 란제리! 란제리? 특히 밤시간대 시청률은 매우 높았다고 해. 오, 남성들이 란제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청률에 비해 판매율은 저조했다고 하더군요. 오, 미스터리네. 이상하네요. 홈쇼핑을 보고도 어떻게 전화기를 안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실험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마음에 준비됐죠? 네. 백화점 인기상품 신비의 화장품 3종 세트 99,000원. 지금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어, 두 개 준, 어머. 깜짝깜짝. 아니, 나 있어, 집에. 게다가 선착순 100분에게 고급 접시 세트를 증정합니다. 어머, 접시는 없는데. 믿을 수 없는 기회네요. 지금 직접 ARS로 전화 주문하시면 1,000원을 할인해드립니다. 1,000원 할인! 어? 어머! 아! 봉박! 그까지 1,000원에! 아, 정말. 자, 이제 마감 임박입니다. 아니, 무슨 엣지가 무슨 엣지예요? 에러. 정확히 5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아이고, 5, 이렇게 사람이 자제를 3, 3! 뭘만 남는 거 있어요! 네! 강박! 저 살 거예요! 강박, 강박! 당장 왜 이러십니까? 홈쇼핑 금단 증세가? 아 정말 저는 다들 정말. 이해는 한다마는 아니 근데
유박, 유박은 어떻게 저렇게 마감인 막 불이 깜빡깜빡 켜는데도 이렇게 마음의 동요를 전혀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따위 거 정도에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아니 접시 세트에 1,000원까지 할인해주는데 어떻게 끄떡도 안 하냐고요?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죠. 과연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 사고 있진 않은가 잘 생각한 다음에 소비를 하셔야죠. 이번 순서는 영양만점 간장게장 세트. 뭐? 선착순 100박스 한정 판매 상품입니다. 간장게... 야 짜지 마라, 짜지는 마라. 그 알 짜는 거 보면 어우 짠다 짠다. 여보세요, 100박스 200박스 돼요? 두 개 갖고? 아 이거 할부로는 아 되고? 아, 유박 아우 야 왜 때려. 아 아무리 봐도 목소리가 너무 수상해. 아니 목소리가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동박 네 결박하세요. 왜 또 이러십니까? 어머 뭐 결박 어머 힘 장사하게 어머. 유박이 정말 여자라면 가슴이 발달했겠죠?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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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어머 이래서 어머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가슴도 작은 것들이 왜 덤비니? 75A 같으려면 좀 찌그러져 있을래? D컵 보면 니들 놀랜다. 이러지 마라. 너 뭐 먹었냐? 완전 부럽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니가 이거 만져! 보기도 싫어, 야, 니꺼. 네 2109년 9월 25일, 멸종된 남성의 표본을 연구 중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은 섹시한 여성의 유혹에 100% 넘어갔다고 한다. 과연 어떤지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박준아, 아유, 아유, 먹을 거 주지 마, 물도 주지 마. 아니 사람 하나 주지. 아니, 유박 봉박, 어서 오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유박? 네. 오늘은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죠? 아 오늘은 말이죠. 옛날 남자들은 모두 놀라운 초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초능력이요? 아니 어떤 능력일래 그런 거죠? 놀랍게도 당시의 남자들은 모두 이것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뭘요? 못 박기! 못 박기? 못 박기라! 현재 못 박기라 함은 과학기술 못 박기부 제3조 7항에 의거 하이스트 공대 박사과정을 거쳐 최소 4년 이상 유학을 거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은 그저 아직 박사 밑에 엎드려서 받쳐줄 수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벽에 못 박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에 아이들에게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못 박힌 미미의 집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자 못을 박을 줄 알아서 도리어 집에 이사 갈 때 집주인 아줌마가 못 박힌 자국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집에 자국이 뭐야? 라고 혼났다고 합니다. 혼이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즘 아파트 광고에 보면 여배우들이 나와서 도심 속에 못 박힌 아파트. 난 못 박힌 아파트에 산다. 맞아. 라는 말이 부의 상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못이 너무나 귀해서 미술관에서는 모나리자도 지금 바닥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효심이 정말 지극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남성들은 언제 뭐 형광등까지 갈아 끼웠다고 하시겠습니다? 비약이 너무 심하다. 내가 농담이죠. 그만 웃으십시오. 그거 사실입니다. 예! 발에 힘. 나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현재 3대 고급 인력이라고 하면 후진주차 기사, 못 박기 기사, 그리고 마지막이 형광등 교체 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나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형광등 교체 한번 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너무 비싸서 요즘에 저소득층은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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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불 켜놓고 형광등 가셨던 분은 얼마 전에 노벨 형광등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전 얼마 전에 형광등 수명이 다 돼서 집까지 이사를 했다고요. 오, 나 알아서. 아니 그래 그 남성들은 응? 못 받고 형광등 갈고 돈을 얼마나 받았다고 합니까? 내 돈 벌었겠지. 그래 돈벌레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완전 무료 공짜 노동입니다. 야? 아니 좀 일요일날 집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야 한국 쓰리잔다 야구 봐야겠다 나 그러면 집에 와갖고 못 박아달라고 못 박아달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냥 몰카 하나 퉁 막아서 에이 짜증나 TV 봐야겠다. 아니 그럼 또 와가지고 형광등 갈아달라고 형광등 갈아달라고 그러고 아니 여자들이 손이 없으니까 말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편하게 씨를 그러면 뽑니까? 우리도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유박 우리라니요? 누가 감정이입이 돼서 연기 배우고 있거든 요즘에. 감정이입 돼서 눈물 날라. 아무튼 정말 남성들은 초능력자였던 걸까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봅시다. 못을 박아보는 거예요. 네? 자, 예? 이거를 저희가 유박 먼저 실험을. 봉발. 날보고. 좋아요. 내가 하죠. 지금 제가 제정신을 아시는 말씀입니까? 연구를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박죠. 무모한 짓입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손가락이 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진정들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대체 어려운 일들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야. 우리에겐 못칠 한 번일 뿐이지만 인류에겐 역사의 한 걸음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부담이 나박합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언니 준이를 부탁해요. 아세톤이 없습니다. 지금 매니큐어를 덧바르면 숨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없잖아. 가만 있어. 지금 없으니까. 진정하세요. 매니큐어 없으니까 진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RH-마이너스 베이비 핑크 37호 매니큐어를 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손톱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성들이 초능력자였다는 건 좀 더 연구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봉박. 봉박은 어떤 연구를 해왔죠? 네. 저는 굉장히 엣지 있는 연구 결과를 알아왔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라. 아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죠? 뭔데요? 남성들은 외출을 할 때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떡해요? 쇠머! 거짓말! 너 그식 말도 안 돼요. 아니 뭐 일이야. 쇠머리요. 어머, 거짓말이지 이거. 맙소사. 설마 쇠머리 아니 쇠머리인 척하고 이 연구 아이라이너 정도는 싹 하고 나갔겠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속눈썹 연장술은 받고 다녔겠지. 속눈썹은 있어야지. 아니랍니다. 설마 비비크림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어? 맞습니다. 심지어 가방에는 기름종이 한 장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사람도 아니야. 그럼 사람 아니지 완전. 어머. 말도 안 돼. 현재 도로보행교통법 7조 8항에 의거하면 쌩얼로 거리를 활보하다 적발됐을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외출 100일 정지로 지정되어 있고 적발 3일 시 청송교 도수로 이동, 독방에 갇혀서 폼클렌징과 바디클렌저도 없이 그래요. 세수와 목욕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겪지 않습니까? 지옥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현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화장의 의무입니다. 그럼요. 세계 제8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그래. 메이크업 수용 중에는 잠깐 휴전했었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쌩얼 파파라치들이 아주 기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얼마 전에 요 앞에 슈퍼니까 잠깐 싹 가는데 갑자기 경찰 나타나가지고 딱 찌끄렀습니다. 세상에. 아니 슈퍼 아줌마가 포상금 5만 원 때문에 저를 신고했지 뭡니까. 나 거기 안 갈 거야 슈퍼 이제. 돈은 눈이 멀었군요. 돈 벌레. 그런데 심지어 방송에서도 쌩얼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쌩얼 방송이요? 어머 깜놀. 어머. 완전 깜놀. 어머. 그거 불법 방송 아닌가요? 보시죠.
함께하면 더러워. 더러워. 어머 깜놀. 어머. 어 싫어. 어머 저 맥 조금만 여기 봐. 어머 완전 저기 뭐니? 어, 현재 사우나는 생얼 다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그랬어. 요즘에 생얼 단속이 한층 강화돼서 샤워하다 그냥 부지불 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생얼 단속입니다 얼굴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손톱을 이렇게 긁어보지 않습니까? 어머 긁힌 거 봐. 어머 이거 더럽다 더러워. 어머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얼 방송이라니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새벽 두세 시에 케이블 방송 틀었더니 하는 19금 방송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방송이죠? 화장품 홈쇼핑 비포 앤 애프터. 그리고 길거리마다 국민의식 계몽표들이 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바로 이겁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범죄입니다. 범죄지. 저렇게는 스물심 대시부지야 커버하기. 그럼 그럼. 다시 커버하기. 그래. 나 하나만 하나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의 눈은 생각 안 해주셨나?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런 피어들을 예전 남성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몰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봤더니 말이죠. 여자들이 화장품 종류도 남자들 몰랐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비교보세요. 어떻게 이 종류를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아이라이너. 그럼. 아이라이너. 이걸 그냥 꺼서 붉어. 꺼서 붉어.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스카라. 올려 붉어 이렇게 쫙 올려 붉어 요것이 이제 좀 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눈썹 찍게 요거로 이렇게 찝어보려고 하, 나 얼굴 사람 떠버리면 싹 돌려가지고 아니 저기 유박 목소리가 지금 좀 연기 감정이 있다 아 이거 배우해도 되겠어요 연기가 늘었어 아무튼 유박 연구하느라 수고했지만 이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또? 왜냐하면 남성들의 화장품이 출토됐기 때문이죠 화장품 바로 이거예요 구두약 아닙니까? 아니 이 구두약을 왜 구두에 안 바르고 얼굴에 바른다는 겁니까? 얼굴에 광내 자는 거죠? 아하. 오! 물광 메이크업! 아니 그 당시에도 물광 메이크업이 유행은 했었군요. 엣지 있게. 아니 근데 그럼 이걸 바르면 도자기 피부가 되나요? 뭐 백자는 아니고 흑자 정도? 흑자? 흑자, 흑자. 아니 유바! 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발라봅시다. 좋죠! 동박! 아직 멀었나요? 다 됐어요. 어때요? 엣지 있나요?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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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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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 아이고, 꾸며날 거 없었네. 아유, 세상에. 아, 아유. 아니,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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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유상. 유바. 명유상. 오늘부로 전입을 명받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주, 수. 유바, 지금 뭐 하십니까? 오물 것 같고 엉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해. 동박! 결박 하세요. 네. 왜 자꾸 그럽니까? 매주 매주 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어머 연약한데 나 힘이 없는데. 어머. 당신이 정말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팔뚝 밑에 처진 출렁살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안 그래요, 동박? 그렇습니다. 적어도 요 정도는 출렁이었죠. 당신은 이제 끝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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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완전 파도친다. 와 오, 대박 대박. 쓰나미 쓰나미. 오. 완전 쓰나미. 메가 쓰나미 메가 쓰나미. 오, 정말. 팔뚝살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뭐야 이거 왜 걸. 이거... 아니 또 왜 이런데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야. 박하는 거.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자. 잡아! 아닙니다! 그... 잡아! 그런 게 아니야! 잡아! 그런 게 아니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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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년 10월 2일 멸종된 남성의 표본을 연구 중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유혹을 했을 때 흥분한 나머지 코피를 흘렸다고 한다. 짐승들. 그 기록이 맞는 건지 내가 직접 실험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실험 성공.
야, 그러네. 아니 지금 이렇게 강박. 예? 애가 왜? 아니 오늘 남성 표본에 그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잠시 흥분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지열도 시키지 마. 어머 깜짝이야.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환영합니다. 예.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죠? 아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박, 네. 오늘은 어떤 연구를 가져오셨죠? 네 오늘 저는 남성들의 엽기적인 식사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엽기적인 식사 문화라고요? 어떻길래 도대체? 옛날 남자들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뭘요? 사진 찍기. 사진 찍기?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인증샷을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아 이러다가 왜 남자들은 중국집에서 음식 빨리 먹고 싶어서 여기 그냥 짜장면으로 다 통일해 주세요. 이랬다고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 남성들은 5분 안에 밥을 먹었다고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거 다 사실입니다. 예? 이럴 수가. 현재 식사 시간이라 함은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최적의 시간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개선법 제3조 7항에 의거 일단 주변의 음식이 나오면 먼저 사진을 찍어 식당 방문 기념 음식 화보집을 내고 맞아요. 자신의 미니 홈피는 식당에서 큐큐라는 제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닫으신 거 지워드릴까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전교에서 가장 빨리 밥을 먹은 학생이 교생의 추천으로 특례 입학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럼요. 그 학생이 얼마 전에 세계 기네스 식사 시간 기록 마의 27분의 벽을 넘다가 그만 왜 그랬지? 그만 급제하지 않았습니까? 급제!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꼭꼭 씹어먹으란 뜻으로 깨자 깨자 그냥 아주 밥알 개수를 세고 앉아있네. 최고의 칭찬이죠. 라고 그렇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심지어 남자들은 5분 만에 식사 다 하고 자판기 커피까지 뽑아서 먹고 앉았다고 합니다. 예? 설마요. 5분이면 마지막에 박하사탕이나 누룽지사탕은 못 먹었겠지요? 이미 입안에다가 두 개 다 넣고 입까지 쑤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맙소사 컵라면 끓이는데도 3분은 걸리는데 정말 기인들이로군요. 어머 아니 그렇게 빨리 먹으려고 하니까 쩝쩝쩝쩝쩝쩝쩝 소리내게 먹고 그리고 음식 나오면 앞저씨에 떠먹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숟가락 쭉쭉 빵거라고 냄비에 휘저어갖고 더럽게 먹고 그냥 어? 그리고 그냥 국물 뜰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식탁에 질질 흘리고 옷에 그 하얀옷에 그냥 국물에 뚝뚝뚝뚝 흘려서 빨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럽니까 진짜? 진짜 정박 트위터 저기 봉박 어?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네가 더 마음에 안 듭니다. 네가 왜 이래? 네가 더 왜 이랬거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예? 아니 정말로 이 이론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러다가 남성들은 마일리지 적립카드도 안 들고 다녔다고 하겠습니다. 어허 그 부분은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아니 왜요? 왜 그러세요? 자꾸 사과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제가 막말을 했네요. 아니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 사실이니까요! 장난으로 하는 얘긴데 그냥? 마일리지 적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깜빡해서 피자박스 쿠폰 안 뜯고 버려서 난지도 뒤지는 소리입니까? 지난 IMF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마일리지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10번 찍어서 한 번 무료인 커피 쿠폰을 나라를 위해 바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다. 저도 집 앞 슈퍼에서 준 포도송이 스티커를 기증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캐시백 포인트 모인 걸로 집 샀습니다. 어머! 집이요? 어머, 어떤 걸 하셨어요? 왜 그 집 있잖아요. 잘 나가는 집. 도심 속에 못 박힌 아파트? 우와, 어머, 완전! 대박인데, 그거 엄청 비싼데. 완전 대박! 그 좋은 데인데. 아무튼 정말 남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 동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5분 식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 웬일이 미쳤어. 아니,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바늘로 손가락을 따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안 잘못하다가 역겨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실세값은 제가 내죠. 뭘로 할까요? 종식콜? 종식콜. 종식콜. 오케이. 자, 여기 메뉴판이 있군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난 짜장. 짜장면을 먹으면 굉장히 느끼해서요. 짬뽕은 너무 맵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짜장면, 봉서 씨는 짬뽕. 네, 괜찮아요. 유바 괜찮아요. 강박이구나. 유바, 뭐 하십니까? 아니, 그냥 제가 땀이 좀 많아서. 설마 닦지 마. 아니요, 무슨 닦아야죠. 더러운 게. 여기까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거기까지만 닦으세요. 괜찮아요. 닦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한번 제 얼굴을. 오, 정말 왜 그러십니까? 왔다, 왔다. 어머, 나 너무 좋다. 저기요? 짜자잔. 아, 이거 쓸데없는 거를 왜 이런 걸로 넣어? 나 이해를 할 수 없어. 뭐야, 이 다. 이쁘다, 양을 하나 더 주지. 예쁘다, 색깔 많을까? 잠깐만. 뭐 하러 넣어, 이거? 짜자잔. 일단 면 두 개, 면 두 개 집으면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 셋. 내 얼굴 좀 크게 나왔다. 나 짜장면 먹을 때면 하나, 둘, 셋. 아니, 유바. 짜장면 다 어디 갔습니까? 짜장면 마신 겁니까? 빈 그릇이었습니다. 저기 주인, 여보세요? 이 빈 그릇이. 이거 짜장 아닌가요, 이거? 못 먹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못 먹을 것도 있습니까?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강박도 못 먹을 것 같으면 제가. 손 치우세요. 더러운 손 치우세요. 오, 참 별꼴이야. 자, 봉박,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전 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라. 아니, 도대체 어떤 연구길래요? 남성들은 밤새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밤새? 밤새 했다면 밤새. 나 같은 경우는 손등 정리. 아니요. 전 여자친구 미니홈피 뒤지는 거 계속. 그렇지.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남성들은 밤새 이것을 봤다고 합니다. 야밤에? 밤새? 어머, 나 알 것 같은데? 뭘 했을까요? 그것은 축구! 축구라 하면 남자 장정 22명의 딸랑 공 하나를 쫓아다니는 경기 종목으로서 지금은 전주 대사슴놀이나 나를 법한 옛날 경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전설로만 내려와서 그 그림 있죠? 자, 저기 보시면 김흥구 리우스가 축구공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김흥구 리우스? 아니, 신이 참 이살맞게 생겼습니다. 수염 나갔고. 맞습니다. 조기 축구 실록 군대3가 편에 보면 선임병이 공을 찰 때에는 상대 팀들도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다 비켜나고 그리고 골키퍼까지 다 제끼고 골 넣을 수 있는데도 야, 배수 있습니다! 장윤서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인천 문학경기장에는 말이죠. 이렇게 도움으로 만들어 놓고 찜질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찜질방. 여름 되면 쫙 열려가지고 선탠하고요. 완전 좋습니다. 가봐요, 한번. 계란 맛있어. 그리고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가면 그 마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 넓어요. 맞아요. 아니, 그럼 남자들은 아니 드라마 본방, 제방, 삼방 다 언제 챙겨본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드라마는 안 보고요. 축구를 본방, 제방, 3방까지 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에이. 축구 생중계, 9시 뉴스 하이라이트, 그리고 스포츠 뉴스까지요! 아니, 그 뻔하게 결과 다 나온 걸 뭘 또 본답니까? 그러게요. 아이고, 난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그가 축구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극가 축구가 뭔데? 뭔데? 잠깐만요, 극가 축구라뇨? 아니라고 심한 거 아닙니까? 메뉴 경기 보려고 새벽 3시 반부터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반이면 한다. 빵빡 졸았어. 떠보니까 2대1이야. 자막이 올라가고 있어. 아니, 누가 넣은 거야? 지성이가 넣은 거야? 어시스트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답답함. 그리고 한인전 한다는 거 좀 아싸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청소기를 돌려 와이프가 윙윙 TV 앞에서 윙윙 돌아다니고 아이고 시끄러. 조금 기다리면 이제 좀 이따 옆으로 와서 앉아요. 그럼 축구 좀 보겠거니? 하면 오빠 옵사이드가 뭐야? 그거 있어? 그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있어? 아, 좀 이따가 오빠 저 선 넘어갔는데 아니 그 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오빠는 왜 나한테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또 싸우면 되고 아니 여자는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는 겁니까? 아니 유바 보자 보자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러는 내가 나도 미워 나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래요. 어떻게 남자들은 축구를 하면 그렇게 환장을 했던 걸까? 맞습니다. 그게 뭐가 재밌다고 말입니다. 뭐가 재밌다고 말이야? 사람들 뛰어대는 게 그거 공 하나에. 대한민국! 두 분은 뭐 하신 겁니까? 좋을까 봐요. 아, 지금 혈액순환이 요즘에 안 돼가지고 요즘에 이거 나 부정이 있어. 아, 두 분도 많이 수상합니다. 수상. 자, 그러지 말고 봉박이 직접 준비한 축구 동영상을 우리가 직접 시청해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우와, 좋아요. 전국의 신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 대 일본 한국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 고름형, 고름형! 완전 멋있어! 어머, 가슴이 여기 올라붙었어, 그냥! 오늘 장난 아니야! 어머, 최고다!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슛! 아이, 까비! 다시 골키퍼, 중앙선 쪽으로 멀리 찾습니다. 수비수 머리 맞고, 다시 오른쪽. 고름형 완전 맛있다! 어머, 지우선배! 아, 고름표!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슛! 머리 맞는 볼! 다시 멀리 쳐준 공 수비수 머리에 맞고 그런데 중앙선 돌파. 저런 못된 걸 만난 내가 세상을 이게 이게 정말 내 살다 살다 졌던거나 정말 아우 정말 저렇게 못된 걸 갖다가 그냥 야 잠깐 아, 저런 지른 줄 알았다. 저렇게 그때 저건 때려 죽는 내 속이 뻔. 나뿐이지. 두 분 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 뭐 하시냐고요 지금. 아니 그게 지금 박사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뭐 삐삐삐 할 것들이 지금 아우 정말 축구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축구 연구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센터링 헤딩슛! 답도 없다. 답답한 것들아. 거기 반대로 올려야지. 너 혼자 축구하니 한 번 다 내려와. 아우 띄우는 야 빨리 다시 타야 돼. 다 나와. 그러면 지성이를 넣어야지 막 기승 넣고 거기다 그냥 올라가니 공이 아 답답하다 진짜. 아 유박 목소리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단 말이야. 수상해. 봉박! 네? 결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즐거운 연극. 아,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만일 유박이 정말 여자라면 다산의 상징인 골반이 있겠죠? 골반. 당신은 끝났어. 가만히 있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가. 왜? 춘자가 모자라. 와, 수상. 비욘세 3배다. 응급 쌍둥이도 낫겠다. 아, 진짜. 니들이 골반이나 뭐 있니? 니네 이거 돼? 카라 미스터 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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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솔직히 부럽지가 않다. 왠지는 모르겠다. 싱그러워. 2109년 10월 16일 멸종된 남성의 표본을 연구 중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성들은 이상하게도 유니폼을 입은 여자에게 열광했다고 한다. 짐승들. 그 이론이 사실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 아 진짜. 야! 얘 끌어내. 갖다 버려. 재활용도 하지 마. 아유. 와, 사람 하나 봐. 아유, 저런 게 다 있으니. 아니, 저 강박. 강박? 유박? 뽑아보겠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서 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남자 연구소 연구를 환영합니다. 네. 자, 유박. 네. 오늘은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죠? 저는 오늘 짐승같이 더러운 남자들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다. 짐승같은 목욕 문화요? 네. 옛날 남자들은 놀랍게도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 하나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요? 비누! 비누 하나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마? 그럼요.
에이 설마 린스는 했겠지요? 아니요. 바디 클렌저라도 갖고 그치, 있었겠죠? 그치? 바디로션 바디로션. 아, 아닙니다. 헐. 아니 왜요? 남자들을 목욕탕 할 때 빈손으로 갔다고 하시죠 왜? 그 말 모두 사실입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목욕할 때 이 비누에 머리카락 같은 거, 머리카락 아니면 또 뭔가 이건가가 붙어 있는 건데도 그걸로 막 씻었다고 합니다. 짐승들. 현재 목욕 시간이라 함은 정말 정기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목욕용품 17종 세트를 모두 끝마쳐야 하고 네. 그리고 요즘 웬만한 집에는 목욕용 우유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증막에 들어가서 삥 눌러 앉아가지고는 한 사람이 그냥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못 나오는 게 무언의 약속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 좋은 목욕을 왜 남성들은 그렇게 귀찮아했다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자들이 목욕을 무서워했기 때문이겠죠? 무서워? 목욕을 무서워해요?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자료 사랑과 전쟁 실록 152화 내 아내는 옥녀 이 편에 보면은 남편은 이 아내가 씻는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부인이 씻고 나면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 나오자마자 여보 이제 당신도 씻어. 이게 싫은 거죠? 어? 그래서 그 다음 뒷내용 전개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뒷내용이 모두 이 카메라가 침대에서 이제 꽃병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병이 씻나? 왜 그로 가지? 모르겠어.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남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땀범벅이 되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씻으라고 얘기하면 욕실에 기어들어가갖고 머리에 그냥 비누칠 한번 쓱쓱 한 다음에 샤워를 3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속옷이라도 좀 갈아입든지 그 땀범벅된 옷을 그대로 다시 기어입고 나와 그냥 아우 정말 아우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아니 남자들은 왜 이렇게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아우 더러워서 내가 진짜 더럽다뇨! 드럽다네 드럽다니요. 여자들은 어죽합니까? 아니 그 머리카락 그러면 하수구에 그 머리카락 끼니까 재활용고 좀 치우라고. 저는 한 번 안 치우고 같이 먹겠다고 가서 야 끝나고 나면 그저 앞에서 한 시간 있다 만나자. 안 나와 안 나와 뭘 아니 살인처리에서 안 나와. 여자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네가 빨래하는 여자의 마음을 알아? 야야 어? 너는 하수구에서 그 머리카락 빼봤어. 완전 더러. 완전 더러. 야야 빨래하는 그 말은 내 뜨거운 물을 얼른 뜨거운 물을 얼른 쓰는데. 자 그만하세요. 아니 왜 봉박은 유방한테 따집니까? 유방은 왜 봉박한테 화를 내요? 자 그만들 하세요. 자 진정하시고 화해하세요. 얼른 좋게 좋게. 응?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요, 미안한 그래요. 미안하고 요 앞에 나가서 나중에 사우나 하나 같이 한번 합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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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아니 왜 때립니까? 왜? 사우나 제발 좀 고정 좀 하세요. 아니 같이 사우나 가면 안 돼. 자 우리 연구해야죠. 자 연구합시다. 우리가 직접 이 비누 하나로 목욕을 다 해보는 거예요. 어머 강박 너 왜 이래요? 아니 안 됩니다. 어머. 아니 이러다니 머리털이 개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그걸 했다가 살결이 전부 논바닥 갈아줄지 쩍쩍 갈아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종아리가 허옇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허옇게? 때처럼? 위험 부담이 너무 크군요. 다음 연구로 넘어가죠. 자, 봉박. 네. 어떤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뭘요? 성형! 아니다, 이거. 설마. 아이, 그 쌍꺼풀 찝는 이 매물법으로 찝는 거 정도는 했겠죠? 아니요. 아, 그러면 저기, 여기 팔자주름에 보톡스 정도 맞았겠지? 아니요, 아니요. 박피를 한 번 안 했대요, 박피를. 어머. 헐 말도 안 돼. 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방학 그리고 명절을 틈타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 소소한 기쁨. 그쵸? 연예인 사진에 눈코입을 하나씩 오려서 이렇게 고쳐야지 하고 작은 꿈을 키워나가는 그 기쁨. 그야 수술할 때마다 무료로 전폐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고로 성형이야말로 신체 말고 쓰지 부모 자기 사랑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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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보톡스 예약자들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보톡스 오브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졸업사진 보셨 습니까? 애들이 성형 수술을 모두 똑같이 하는 바람에 한 학교 졸업 사진은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오! 성형 스타일로 시작했습니다. 오호 강세 황제 김수기 이름만 다르고 얼굴은 다 똑같습니다. 요 학교 애들 지나간 말이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요 학교 애들입니다. 오, 그래? 그 영화에는 네. 전지현 얼굴로 싹. 아, 그 학교 안 바뀌었구나. 예, 예. 아, 그거 갖고 올 걸. 아. 아무튼 정말 요즘 세상에 안 고친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맞습니다. 한두 군데 손 안 댄 사람이 어딨어. 그래 다들 커밍아웃 합시다 그냥. 그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끼리도 그냥 커밍아웃 해요. 솔직히 나 눈 200, 코 300, 총 500 들었어요 솔직히. 자 봉박
뽕박은 어디 있어요? 전 그 코 살짝 뽕박? 하관이 좀 두꺼워가지고 남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톡스 하나 뽕박? 싹대도 고쳤어요. 8천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18자가 들어가요. 잘 나왔네. 어, 막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라인 잘 빠졌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지? 어, 이거 습색감 필러 좀, 필러. 저기요? 저도 탈 좀 됐는데. 어디를? 예, 어디. 코 있잖아, 코. 볼에 실리콘 넣으셨나 봐요. 500cc씨? 아니면 아니면 성형 부작용? 아니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좀 그런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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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슴 어쩐지 자연사가지가 않았어. 그래 그래. 느낌이 만져봤는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아무리 외모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성형을 안 했다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사진 찍고 난 뒤 뽀샵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뽀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헐. 아, 뭘 뽀샵? 어머. 다들 알다시피 90 먹은 할머니도 자기 영정 사진을 직접 뽀샵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이죠. 영정 사진 내가 뽀샵한다. 한번 돌리고 싶어집니다. 사진 너무 이뻐서.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요즘은 영정 사진 하나씩은 다들 찍어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머, 어머 이거 누구? 어머 이건 무슨 외계인? 어머 ET인가요? 어머 이 아니 주원이 어머. 제가 너무 화이트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저기 누구죠? 뭐 똑같네 뭐. 딱 봐도 나네. 다른 사람 사진이잖아요. 제가 찍은 거 제가 직접 뽀샵한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렸습니까? 꼬박. 한 달. 뽀샵이 좀 기능사라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시간 되시면 좀 어떻게 부탁할까요? 아 그거는 뽀샵보다는 아예 자체를 다 갈아엎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야 너 왜 여기 여기. 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어머 너 진짜 너 죽었어 이따 봐 너. 그래서 말인데 봉박. 네? 얼굴 작게 나오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뒤로 갔어요. 그리고 유박. 네? 유박 왜 이렇게 앞에 가 계십니까? 좀 아니, 뒤로 오세요. 아니 제가 앞에 가 있다니. 저 지금 보십시오 같은 라인입니다. 설마 같은 라인 아닙니까? 뭐지? 이 원근법을 무시해버리는 얼굴 크기는? 뭐 상대적으로 내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괜찮네요. 완전 부러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저는 사실 이 방송 녹화 이런 게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카메라가 이거 왜 이렇게 정면에서 찍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약간 15도 위에서 찍어줘야죠. 그래야 턱도 좀 갸름하게 나오고 눈도 크게 나오는데 그게 제일 좋은데. 응? 맞아요. 맞아. 실핏줄 잔주름 다 나오는 HD 방송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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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HD 방송! 아나운서도 인권 있다! 뉴스진의 세피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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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지 세우고 세피하루! 아니 아니 우리 이러지 말고 셀카로 한번 녹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군요. 그래 우리가 그거 찍는 우리가 유박 유박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오오오 이쁘다 이쁘다 완전 이쁘다. 내가 맨 뒤에 있을까 이거 진짜. 그래도 커요. 애지 봐보세요. 나 얼굴 혼자서 어머 이샷 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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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예요 NG 방송 구독한 놈. 이러지 말고 자 우리 이제부터 단식 투쟁하고 노조 밥 들어갑시다. 어때요? 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단식 투쟁. 굳이 단식 투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는 좀 빠지는 걸로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녹화 시스템이 마음에 듭니다. 정면에서. 단식이 싫으면 파업이라도 합시다. 파업! 사람들아 정신 차려 파업이라뇨? 집에 있는 소다식이 생각해야지. 그게 쉬워? 정말 말이야. 아니 유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다식. 애드립이 잘못 나온 거가 이상한 건데 이게? 아닌데? 아무래도 수상해. 동박? 아. 응? 결박하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오늘은 유박이 진짜 여자인지 옷을 벗겨보도록 하죠. 뭐? 어머 뭐 뭐라고? 어 미쳤어. 가만히 있어. 어머! 이거 하지 마세요. 가만히 여자끼리. 가만히 하세요. 지금 무서워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야! 말라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아이 씨 못 해먹겠다. 에이 진짜. 야 이거 뭐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뭐야 이게 어? 내가 남자다. 어? 됐냐? 아 정말. 설마 유박은 정말 남자? 시원하다. 저희가 이 남자였다니. 아 정말 이거.
남자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했던 남자 연구소. 더 이상 남자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남자였다니. 저런 몸뚱아리. 뭘 연구할 가치가 없어. 나를 연구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어? 남자는 짐승남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었다. 그냥 돼지였다. 막돼지. 아니 봐봐, 나를 이제 연구하면 된다니까. 이거 나를 다 그대로 놓고 연구해. 남자 연구소 폐쇄. 야, 이제부터 연구하면 된다니까 나를. 야, 뭐야? 어머, 아 어머랬다. 야, 너네 노래. 노래 누구야 노래? 야, 여보세요. 남자에 대한 환상이 완전 깨져버렸어. 그동안 어서 생활한 것을 약간 내가